아니면은 저희 그 신년운세 이런 거 가보면 어때요? 사업 막 어떻게 신년운세 될지. 괜찮다. 안녕하세요. 계속 오세요. 저 이거 3시에 그 예약해서. 아, 네, 금방 오실 거예요.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염주. 아! 앉아요. 혹시 지금 귀신 보이세요? 이거 여자는 좋아해. 네. 잠자리를 즐겨. 오늘 오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입니다. 수원. 자, 몇 살? 만 서른. 무슨 띠야? 용띠요. 용띠. 그러면 88년생? 네, 88년생입니다. 몇 월생이에요? 4월생이에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입니다. 양력 4월생이면 음력 3월생이겠네. 4월 며칠이야? 4월 13일. 유태양. 태양이네. 태양을 피하고 싶다. 나갈까요? 자, 우리 태양 씨, 유태양 씨. 네. 직성이 강하시다 그랬어. 자기 주관이 뚜렷해. 내 고집에, 네. 본인이 고집이 굉장히 세시다 그래. 네. 직성은 지랄맞으나 마음이 여리고 착하시다. 겉으로만 강하지. 네. 정이 많아서. 네. 배품이 많다. 작년보다 이제 올해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9년 기해년에는. 아, 진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 원래 사주가. 네. 누구한테 이게 지적지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풀이한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 올해 19년도 들어와서는 새롭게 터닝을 잡아라. 네.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잡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 밥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모태신의 그리스. 아니, 교회하고 나 전문가가 뭔 상관이 있대. 나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봐봐. 네. 나도 교회를 많이 다녀서 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거 다 외 원리야.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요. 한번 안 다녀봤는데. 그렇지. 우리 동생들이 사업도 시작하는 김에. 네. 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네, 한번 왔습니다. 19년도에 새로운 발돋움을 해라. 아, 발돋움. 새롭게 뭔가 터닝을 잡아라. 괜찮다 그러셔. 누가 본인이 지술력 누가 계시니 지금? 아, 괜찮다. 괜찮다 그러셔. 빨리 크고 싶어. 네. 나이는 처먹고 가고, 그치? 아이, 만 서른 살이라서. 만 서른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서른 두 살이에요. 결혼은 지금 빨리 하면 안 되고 35, 36, 37, 37쯤에 하세요. 그리고 요즘 날에서 몸이 좀 피곤을 자꾸 느껴. 아, 제가 요새 뭐 많이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자꾸 몸이 피곤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과했었단 뜻이야. 그리고 식사가 불규칙해. 잠시만요, 잠깐만요. 왜? 잠깐, 너 얘기했지? 안 했어요. 진짜 얘기 안 했어요. 네네. 식사가 불규칙해서 위장 기능, 장 기능, 간 기능, 혈액 다 안 좋아 지금. 또 관절 근육까지 지금 안 좋아. 근데 어쨌든 욕심이 많으니 막 악으로 깡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 네. 개 피곤하대. 올해는 돈은 벌 수 있으나 건강에 적시도가 들어오니. 건강을 좀 유의해라. 제가 그 이제 적정기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직 멀었어. 네. 이거 여자는 좋아해. 네. 잠자리를 즐겨. 아, 제가요? 아니야? 좋아해. 아니,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잖아. 좋아하지. 이거 한참인데. 하여튼 그 좀 온화하고 이렇게 말 잘 듣는 애가 정석인 건데. 네. 그러면 재미가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좀 이렇게 약간 섹시한 느낌? 제가요? 그러니까 왜 청순하는 것 같으면서도 섹시한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까다롭네요. 띠를 피한다 그러면 이제 개띠하고 돼지띠를 피해야 돼. 그게 몇 년생입니까? 26살, 뭐 37살.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없지. 90몇 년생이에요? 94년생이 개띠고요. 94년생하고 돼지띠는 25살이야. 94, 95. 뭐 모르는 얘기지만. 그것만, 네, 그것만 피하면 되고. 네. 본인보다 직성이 강한 거를 만나면 안 돼. 근데 꼭 보면 직성이 강한 거를 만나. 제가요? 왜냐면 많이 숨겨서
자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물도 많고 점도 되게 많아. 눈물도 점도 되게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이야. 감수성 나는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 예술을 하겠지. 이것도 예술이거든. 아, 그럼요. 예술. 프리한 직업. 지금 사무실이 네. 수원에서 차렸어? 예. 근데 집이 수원이고? 네. 사무실이 방향이 아직 우리가 구정이 안 샜기 때문에 네. 삼설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삼설 방향 안 좋은 애군이 있는 방향인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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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떨어졌는데요? 아 첫 야 첫 이거 첫 떨어진 거지 지금 깜짝 놀랐잖아 아씨 아 이거 저 뭐 몰카 아니지? 아 심장 떨려. 아, 네. 무술년에는 네. 방향이 북쪽이 안 좋은 방향인데, 응? 아무래도 사무실이 북쪽이면 네. 편치가 않을 것이다. 아, 북쪽인데요? 북쪽이야? 네. 제가 거기 계약서 들어가고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요. 어제 페인트 칠까지. 아 그랬어? 네. 그럼 안 좋아. 아... 구정 세고 들어가면 안 돼? 아 저희가 투자를 그쪽에 많이 해서 빨리. 들어가야 돼? 땡겨가지고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전생도 전생을 안 봐줘 아 그래요? 전생은 여자였다니까 네? 아 이거 아니 아니죠 전 이게 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귀신 보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뒤에도 귀신 있잖아 아이! 귀신 있잖아 아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귀신을 보니까 무당이겠지? 아. 아니, 태왕씨 있잖아. 네. 겁 없다가 맨날 뻥치지. 뭔 공표 못 보지? 공표는 못 봐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PD하고 떠들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지나온 결 거기서 이렇게 허옇게 탁 뭐가 이렇게 움직였다. 궁금하다. 형 그러면 저희도 흉가체험 가시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갈 겁 되게 많아. 아니 되게 많다고. 아까 저기서 겉으로만 강하다 그랬지 내가. 아니 선생님. 저는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자꾸 딴 걸 바꾸려 그래. 아니 또 많이 진짜 이게 또 인연이잖아요. 아 진짜 아니 체험 재밌어. 유태양 씨 기해년에는 재수가 있나 없나 내가 서비스 차원을 한번 해줄게. 아 이거는 자, 두 개만 뽑아, 오른손으로. 두 개 딱 잡아. 빨리 잡아. 그리고 갖고 있어. 네. 잡아. 계속 좋겠다. 와, 이게 뭐예요? 제수기. 제수기? 어. 운 좋다는 거야, 이게. 빨간 건 제수요. 어쨌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제수 준다니까. 제수 좋아. 기회년에 제수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 목이랑 발목을 부상당 했는데 지금 급한 건 목인 것 같습니다. 아, 목이. 어때 되죠? 아, 이쪽이 좀 아, 돌리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아, 열이 내서 아, 나 따뜻하니까 잠이 잘 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눈도 피곤해지고 피로도 빨리 오고 초크 아니죠? 손에는 근육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발은 근육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마사지 중에서도 최고로 치죠 진짜 시원한 통증이지 잠이 막 너무 시원하잖아 여섯 여섯 어떠세요? 비교해보면 진짜 목이 편하잖아요 처음 각도가 낫죠? 아니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팬세트 한 거예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느끼면서 하나, 둘, 조금 전에 필요해. 와, 진짜 돌아가네. 가운데 한번 찍어봐. 돌아가네. 원래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요.